아니, 선생님, 오늘 어디 좋은 데 데려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, 여기 중랑천? 여기 강남 아니잖아요. 네. 아니, 이왕이면은 뭐 강남에 좋은 데 많을 텐데 왜 강남으로 안 데려가시고 여기는 왜 강남에 볼 거 없어요? 아니, 왜 볼 게 없어요? 거기가 우리나라 그 저기 부유촌의 상징인데, 럭셔리함의 상징 아니요? 아니, 그게 뭐 거기가, 야, 이 카페 있잖아요, 여기 카페. 뭐 길 밖에서 봤을 때는 목이 전혀 안 좋겠다 싶었는데 안에 딱 숨어 있어가지고 이 길 위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. 야, 이거 자리 잘 잡았네. 아니, 그래서 강남은 왜 안 데려가시고 여기 왜 오신 거예요? 아니, 뭐 강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볼 게 없어요, 솔직히 말해서. 강남은, 아니, 왜 볼 게 없어요 거기가? 저는 그 서울 살면서도 한 번도 강남에 가본 적이 없어요. 뭐 가니까 뭐 볼 게 없더라고. 다 뭐 빌딩이고 그냥 건물이고 그렇지, 여기만 봐도 지금 그렇잖아요. 산책로가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딱 돼 있잖아요. 예? 근데 강남에는 이런 게 없다니까. 거기 한강, 이렇게 한강. 한강 가깝잖아요. 그 제가 일전에도 그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, 그 한강이 그 강남에는 습지가 없어요. 습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폭이 좁아. 그래가지고 그냥 도로밖에 없어요. 그 사람들이 별로 거기 없어요. 유람선 뭐 이런 거 좀 있기는 한데 별로 그런 게 없고. 그래서 저는 강남에 별로 이렇게 가지 않고, 강남에 살지만 강남 주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산책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오지. 여기 중랑천, 여기 이런 데나, 여기가 분자역에서 내려서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니, 그럼 저기 허 선생님, 거기 그러면은 강남에 볼 게 없다면서 강남에는 왜 이사를 가신 거예요? 아, 그거는요, 제가 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어요. 아니,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뭐 지방에 내려갔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,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남 간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. 아니, 그게 아니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니까.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. 뭐냐면은, 내가 이제 상일동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. 네?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이제 한 몇 년 더 있으려고 했어. 있으려고 했는데, 집주인하고 트러블이 좀 생겨. 그 집주인이 좀 악덕업주예요. 악덕업주. 그래가지고 비가 새는 걸 안 고쳐주는 거야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장마 때인데, 그때가 장마니까 이제 비가 새는 걸 알았지. 그 전에는 안 새는데 갑자기 장마가 되니까 비가 새더라고. 똑똑똑 떨어지더라고 천장에서.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번 항의를 하고 월세를 안 낸다고 이제 막 그러다가, 내가 고쳐주겠다 집을, 시멘트만 가지고 와라,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던 거야. 그래서 했는데,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밥을 사주겠대. 완전 짠돌이거든 그 저기 주인이.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짠돌이냐면은요, 내가 시멘트 고칠 때 실장 같은 사오라니까, 그 빨간 장갑이 그 100원 더 비싸잖아요. 그거를 안 사고 실장갑을 사온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실장갑 말고 빨간 장갑을 붙여야 된다고 하니까,
빨간 장갑을 사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다 떨어진 그 완전히 한 몇 년 전에 쓴 막 너덜너덜한 거 그걸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 막 그런 정도로 아주 구두쇠인데 밥을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살다 차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뭐 그러고 차 다 뭐 좀 문제가 있으면 뭐 그러고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러는 거야 이 양반이 밥 한 끼 사주고 그냥 때우려는 심상이었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가 새는 걸 다 알면서도 사람을 들였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장이 터져요 그래서 내가 집을 고쳐줬는데 아니 허 선생님이 집을 어떻게 고쳐 무슨 허 선생님 뭐 기술자세요?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기술자는 아닌데 내가 이제 월세를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을 딱 보면은 어디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는 게 딱 보이는 거야 눈에 그래서 내가 집을 많이 고쳐줬어요 근데 집만 고쳐주면은 꼭 쫓겨나 그 집에서 왜요?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만약에 비가 새는 집에 들어가면 싸니까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비가 새니까 주인이 싸게 내놓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고쳐줬지 그러면은 계속 싸게 월세를 받고 싶겠냐고 이 양반들이 아 이제 비 고쳤으니까 비싸게 더 월세 받으면 되겠다 해서 막 이렇게 막 쫓아내는 거야 말하자면 아 못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월세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아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?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고쳤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그랬어요 집 내가 고쳐줬으니까 여기 나갈 때 그 내 싱크대 하나 이제 작은 거 하나 버린 게 있는데 그거 한 그냥 퉁치자 내가 그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거 저기 한 돈 10만 원 그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고쳤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괘씸하잖아 그래서 월세도 안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예 근데 이기셨어요? 아, 나는 이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증거를 다 이렇게 문자 내역이라든지 내가 고친 거 사진 위층에 올라가서 시멘트 바른 거 뭐 집주인하고 대화 내용 이런 걸 다 녹음까지 다 해놨거든 나는 이제 영상을 많이 찍는 사람이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영상을 찍어 두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증거로 이제 USB에 담아가지고 제출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이 질 것 같으니까 돈을 썼는지 어이없게 나왔던 판결이 그래서 손해배상도 패소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내가 이제 월세를 안 내니까 이제 병도 그 소송을 또 할 거 아니야 집 비워달라는 소송을 할 거 아니야 거기서도 패소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 달 만에 이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 한 달이면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좀 알아보고 여러 군데 다녀볼 수도 있지 않나요? 그렇지 그런데 그게 집 찾는 게 한 달 만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왜냐면은 내가 빨리 들어가 가지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나로서는 진짜 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 이상 지체를 하면은 내가 또 이제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다 이사 가서 인테리어 시작하고 막 이래봐 그러면은 그동안 손님 못 받잖아 그럼 나로서도 엄청난 손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여기저기 막 부랴부랴 이제 알아보고 다녔던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이번에는 좀 이제 상가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 왜냐면은 내가 이제 전에 그 빌라에서 장사를 했었잖아 근데 그 빌라가 운이 딱 좋은 게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독립된 공간처럼 구탱이 있어가지고 독립된 공간처럼 딱 보이기가 쉽고 거기다가 간판을 딱 달면은 건물 전체가 내 집 같은 그 분위기가 딱 날 것 같은 이상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도 아 여기 건물이 사장님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희한한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런 건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빌라가 다 이렇게 가정집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
내가 더 돌아다녀봐야 그런 집 찾기가 쉽지 않고, 막 그 빌라 보면 막 대문 있고 막 이렇잖아, 이게. 어? 그 저기 벽돌 위에 막 소주병 박아놓고 막 그렇잖아. 소주병 깨진 거 도둑 돌지 막. 막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, 빌라들이. 이제 말하자면.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녀봐야 이제 시간도 얼마면 돼. 그 빌라 찾기는 무리고, 이제 뭐냐, 그 상가를 차라리 이제 들어가야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. 근데 이제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를 들어가야겠다,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.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간판을 못 따잖아, 밖에서. 이왕 쓰는 거, 상가가 좀 낫겠다 싶었는데, 상가는 또 그게 없잖아. 그러니까 말하자면,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화장실이 필수잖아. 그런데 그래서 상가는 포기하고 오피스텔을 얻을까 이제 그렇게 하던 차에 여러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논현동에도 이제 한번 와서 딱 봤는데, 자리를 하나 더 봤는데 안에 화장실이 딱 있고 보일러까지 딱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와, 이거는 더 알아볼 필요도 없겠다. 딴 데 가봐야 상가를 못 구하잖아, 어차피. 근데 상가 구하면서 안에 화장실 있고 보일러 들어오는 데가 찾기가 거의 없다고, 전무하다고 봐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좋은 기회다,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기를 확 질러버렸던 거야, 말하자면. 그렇게 해버렸는데, 그러면은 잘 된 거 아닌 거예요? 저도 사실상으로 강남에 좀 이렇게 장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마사지를 이제 좀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허 선생님이 저의 롤 모델이에요. 그래서 남성 혼자서 하잖아요. 남자 1인샵이잖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사람도 안 쓰면서 혼자 이렇게 하시고, 그러니까 뭐 자본도 크게 안 들어가는 것 같고, 그래서 저도 좀 1인샵을 오픈해볼까 생각 중인데, 저도 상가를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장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거든요. 왜냐면 허 선생님이 이게 하시는 거 보고, 아,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그거 하지 말아요. 하지 말고. 왜요? 그러니까 이게 상가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일단은 월세가 비싸잖아. 월세가 여기 얼만데요? 여기가 이제 120만원에 부가세가 있어요.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, 상가는. 그럼 부가세가 10%니까 132만원이야. 그러면은 그 130만원을, 아, 그 정도는 허 선생님 벌지 않나요? 빠듯하지. 근데 이제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, 나는 이제 남자고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간이 오는 손님 이렇게 받아서 사기 때문에 300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, 그 수익이. 그런데 월세가 거의 없다, 만약에 내가 내 집에서 한다 그러면 300만 벌어도 괜찮다고 봐야지. 근데 내가 여기서 160만원 내잖아. 그럼 나는 150이지 한 달에 150만원 안 쓰겠니? 지난번에 그 월 저기 그게 얼마나 하는 줄 알아? 그 여기 전기세하고, 이게 웃기는 게 여기가 또 보일러가 그러니까 18만원이나 나왔어, 도시가스가. 근데 이게 바닥이, 이게 보일러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바닥이 가운데밖에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를 틀어도 훈훈하지가 않아. 그래서 온풍기를 또 이제 사다 놓고 온풍기를 쓴 거야. 온풍기를 쓰니까 온풍기 전기세가 또 12만원이나 나왔어요. 그러니까 합쳐서 뭐 30만원이 나온 거지. 이거 온풍기, 전기세는 전기세로 내도 되고, 보일러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때도 내고 해가지고 160 뭐 얼마가 나와서 거의 170만원이 내게 됐어요. 그러니까 잘하면 적자야, 이번에는. 그러면은
어떻게요?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? 적자 보시면서? 그래서 나는 한 1년 동안만 버텨보고, 만약에 내가 이제 장사가 정말로 이렇게 잘 된다 싶으면은, 160만 원도 내가 지출할 용의가 있지.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. 그래서 나는 근데 혹시라도 강남이면은, 그게, 이 강남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. 랜드마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, 그러니까 300보다는 좀 더 벌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대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거는 배팅이야. 그냥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배팅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면은 꼭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실패가 자꾸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. 내가 좀 도전을 다 이렇게 해보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코 그게 만만하지가,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사업을 하자면 지출은 최소한 줄이고 그렇게 해야 돼. 그러니까 굳이 상가에서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. 근데 내가 상가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밖에다 간판을 걸 수 있잖아. 그럼 밖에서 보고 오는 손님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 이렇게 딱 계산을 했던 거야. 근데 들어오나요? 근데 보니까 간판 보고 들어온 사람이 딱 두 명 있었어. 두 명이요? 지금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지금 두 달째 들어가지 아마. 두 달 동안에 두 명이면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. 그렇지. 그러니까 두 명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진짜 지나가다 보고 들어왔고 한 명은 뭐냐면은 내가 밖에서 이렇게 막 간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보고 어떤 그 간판쟁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거 보고 있다가 내가 이제 마사지 한다니까 한번 뭐 무릎이 아프죠 지금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했던 거예요. 그분 말고는 다른 사람 들어온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상가에서 간판 낸다고 반드시 사람 들어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. 특히 마사지는요 또 그게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여러 그 마사지실이 굉장히 많잖아. 그러니까 간판 보고 들어오질 않아요. 뭐 여자들이 운영한다면 모를까? 그건 잘 모르겠어.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마사지 샵 운영하는 게 요즘에는 그거 어플 쓴다고 하잖아. 그게 뭐 마통인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럼 선생님들 그거 마통 그거 안 하세요? 나는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내가 커미션 주고 막 그런 게 너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배달 앱 요즘 막 그런 것도 막 그렇잖아. 그러니까 그거 자기 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런데 커미션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.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도 누가 권유를 하길래 요즘은 다 그거 보고 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문의를 했는데 이민샵은 거기는 받질 않는데요. 아예. 아 그래요? 그래가지고 뭐 내키지도 않았지만 안 된다니 뭐 잘 됐다고선 안 하고 있었어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간판 보고 절대 들어오질 않아요. 절대로 밑에 1층 식당에 뭐 이런 경우에나 들어오지. 그렇다고 마사지실이 1층에다가 뭐 문 열어놓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로 마사지샵을 상가를 얻으면 안 돼. 내가 볼 때는 괜히 그렇게만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. 내가 볼 때 집에서도 사업장을 낼 수 있어. 간이 가세대로 할 수가 있어. 근데 굳이 뭐하러 비싼 상가 내고 이렇게 하냐 이거지. 그러니까 절대 상관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내 생각에는 좋다 이거지. 그것도 그러겠네요. 굳이 뭐 어차피 간판 보고 안 들어올 거면은 상가에다 얻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렇지. 그거만 비싸고 그렇잖아. 월세만 비싸. 월세로 버는 거 다 날려버리면 그게 이제 상가 푸어지 말하자면. 비싼 상가 얻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그게 더군다나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푸어진 셈이지. 뭐 내년에 또 이사를 가볼까 생각 중이야. 어디로 가실 건데요? 글쎄 모르겠어. 이제 강남 아닌 데로 좀 찾아봐야지.
좋겠다.